내가 목표했던 걸 이루고 그 이후에 자만심이나 이런 게 조금은 섞여서 훈련을 해와서 그런 결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 전신 수영복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 경기 많은 선수 중에 반신 입은 선수가 저밖에 없었더라고요. 경기 영상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기자님들이나 많은 외신 언론들도 한국의 박태환 선수가 실패한 원인은 전신 수영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실패를 한 것이다라고 기사도 많이 봤었는데 예전에는 부력이 안 좋은 선수는 전신 수영복 아예 수트 같이 그런 거를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좀 부력이 안 좋아서 입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항상 이제 반신 수영복만 고집한 이유가 이제 부력이 예, 좀 좋은 편이어서 항상 그리고 좀 체질적으로 어깨가 좀 유연한 편이라서 근육을 조이면 좀 이렇게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스트로크 할 때가 좀 많이 뻑뻑해지는데 오히려 몰감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군요. 네. 그래서 몸이 뻑뻑해지면 안 좋다 보니까 저는 착용을 안 했었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기대에 부응은 못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매번 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못할 때가 있는데 질타가 너무 심하니까 아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방법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심각했네요. 참 운동선수들은 너무 기대치가 높아요. 그죠? 롤러코스터야. 아니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축구 보면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욕 안 할 수도 있고 참다 보시네. 아니 못 차는데 욕하지 그럼 뭐해? 칭찬을 해줘요? 지금 거고.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물론 그게 아니었죠. 방향을 금방 금방 이끌던가. 그죠. 그렇게 한 두 달 반 되고 한 세 달 되기 정도 때 이제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웠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옆에서. 본래 문을 살짝 열더니 바람 쐬러 나가지 않을래? 아버님이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삼계탕을 먹으러 갔었는데 그때 마침 제 옆 테이블에 네.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부부가 네, 네. 근데 이제 밥 먹다가 어이 박 선수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안녕하세요 했더니 아유 고생 많았죠?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마침 이제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 로마 대회 이후로 네. 반신 수영복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반신 수영 착용이 금지되고 네, 네. 그래서 아 그렇잖아도 뉴스를 봤는데 아유 박 선수 그 수영복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뭐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도 그 규정을 못 들었어요. 왜냐면 TV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박 선수가 뭐 부력이 좋고 반신 수영복 입는 게 박 선수한테는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뭐 경기도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하니까 좋은 경기로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너무 이게 진짜 천군만군 막 힘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 그냥 나가셨어요? 아 제가 먼저 먹고 나갔는데 아, 제가 나가면서 이제 어르신들은 네. 계산까지 다 해주거든요. 전 이거 한 마리 시켜줘.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이제 계산을 했어요. 아, 그 어르신들 거를 네. 박태환 선수가. 네. 근데 사실 제가 로마 이후에 수영복이란 수영복하고 수영 물품을 다 버렸었어요. 매니저 형한테 그냥 다 트렁크에 나 그냥 수영이 너무 하기 싫다. 그냥 이제 나 여기 집에 내 수영 물품 있는 게 싫다. 가져가라 해서 다 줬거든요. 근데 그날 바로 전화를 했어요. 집에 가면서 버렸냐 형 혹시 내가 줬던 거 아직 갖고 있냐 했더니 회사에 있긴 한데 왜 했더니 아 그냥 아깝잖아 아깝잖아 하면서 이제 다시 갖다 주고 제가 다시 이제 훈련을 대표팀에 이제 복귀하면서 훈련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터닝포인트 찍었습니다. 이름이다 박태환 금메달입니다. 박태환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박태환입니다. 오, 박태환이 실격이 됐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사실
원래 런던 올림픽 때도 목표